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완연한 봄날인데요. 다들 봄나들이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 벚꽃은 안 피고 있지만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의 피드를 보게 되면 벚꽃 구경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나날입니다. 제가 남쪽에서 지낼 때는 발품을 팔아서 벚꽃놀이 명소를 많이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내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오기도 했었고 울산과 영천에 있을 때는 동료 작가님들과 대왕암 공원도 다녀오고 경주로 야외 스케치도 다녀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집에서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저희 동네도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경포호수 주변에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오대산이나 원주 쪽으로도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봄을 만끽해야겠죠. 오늘은 예전에 이어가다가 잠시 멈춘 콘텐츠 나의 작업실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2019년도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제 작업에 있어서 매체에 가장 큰 변환이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10년 동안 해왔던 채색화 작업을 멈추고 페이퍼 아트로 전환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저는 경남 사천의 사립미술관인 리미술관에서 작업을 6개월가량 진행했었는데요. 강원도에 있던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사천까지 내려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구예술발전소와 박수근미술관, 연석산미술관 레지던시까지 3연속 면접 탈락이라는 충격에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당분간 레지던시에 원서를 안 넣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면접에서 만났던 빛나는 작가님께서 저에게 리미술관의 공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오룩이나 아트허브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공고였는데 이런 곳까지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둘째치고 경남 사천을 내비게이션으로 쳐보니 거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원서를 넣더라도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교통비랑 숙박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전국으로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썼던 돈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갔던 시기라서 금전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어차피 떨어져도 작업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고 붙기라도 한다면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 원서라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통과가 되고 면접 날짜가 잡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단계까지는 그간에 너무 쉽게 합격해와서 마음의 동요가 일지는 않았는데요. 서류 합격보다 중요한 건 면접 심사이고 최종 합격이니까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남 사천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5시간의 거리를 운전하며 내려가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는데요. 미리 도착해서 차를 리미술관 앞에 세워두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 순간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미술관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고 식당을 물어보고 사천 시내에 있는 김밥 천국으로 갔었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미술관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미술관의 계단을 오르면서 다분히 심사위원의 포스가 느껴지는 대표님이 지나가셨고 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실에 앉아 계시던 작가님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에 관한 에피소드도 많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관장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성이 좋으셔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면접이 끝나고 저는 통영의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했고요. 그곳에서 여행 오신 분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섬으로 놀러 가는 등 좋은 추억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로 올라오는 길에 큐레이터님께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간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레지던시 입주와 적응의 과정은 건너뛰고요. 제가 채색화에서 페이퍼 아트로 작업을 전환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매달 나오는 재료비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리미술관에서는 매달 아티스트피 30만원과 재료비를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작업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재료를 구입하면 결제를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 저는 채색화 재료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분채, 석채, 다양한 종류의 붓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로 이 재료를 사기에는 쓸데없는 지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매체의 재료에 눈이 가게 되었고 운명적으로 미술관 옆에 있는 거대한 오피스 디포 문구 매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피스 디포는 전국에 다 있지만 4,000점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색지와 주름지, 골판지 등 종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종이를 커팅할 수 있는 고급 칼도 많았고요. 여러 종류의 핀셋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라서 부담 없이 종이를 만져보고 다양한 텍스처의 종이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발단이 된 것이었죠. 다음으로 페이퍼 아트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크리틱 시간에 관장님과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작가가 미술관의 관장님한테 대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20호 크기의 채색화 작품을 한 달가량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보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저는 동료 작가님들께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작품 제작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저의 긴 제작 시간에 대해서 애정 섞인 마음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무례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해주셨다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페이퍼 아트 작업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5개월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레지던시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작가님, 미술관 직원분들과 좋은 추억도 쌓았고요.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다녔던 시간들도 소중했고 죽어있던 미각을 일깨워줬던 진주와 사천의 맛있는 음식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작가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리미술관 또는
경남문예진흥원 산하의 공간에서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제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상도에 내려가게 된다면 모두에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19년도의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지금 원주에서 진행되는 자르고 접고 만들다 전시가 한 주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전시장에서 상주할 예정이오니 아직 방문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원주 한지 테마파크 전시장으로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봄날 맞이하시고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